국내 연구진이 살아있는 피부의 탄력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형광물질을 개발했습니다. 기초과학연구원 장영태 단장 연구팀은 피부 탄력성을 유지하는 엘라스틴 단백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형광물질 엘라르니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근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내는 분자들을 토끼의 동맥에 바른 뒤 엘라스틴에만 결합하는 물질 엘라르니를 찾아냈습니다. 이를 생후 1개월 된 생쥐와 10개월 된 생쥐에게 각각 주사했더니 늙은 생쥐의 피부 조직 속 엘라스틴 양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이 물질을 이용하면 피부 속 엘라스틴 분포를 고해상도 3차원 영상으로도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